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인프피의 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춥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정말 추위가 밀어 닥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이렇게 추워야 제맛인 거죠. 겨울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데어봐야 겨울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와야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또 추위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겨울을 진정하게 느끼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차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 친구는 저와 성격이 너무나 반대인 그런 친구입니다. MBTI 유형으로 말하면 ESTJ 유형이라고 이런데요. 이 친구와 저는 정말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FP 유형이 TJ 유형을 만나면 드는 생각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FP 유형은 친구를 만날 때 대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만납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친구를 만나는 그 만남 그 자체로도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유형이 FP 유형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TJ 유형들은 보통 친구랑 만나면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친구와 만나는 그 시간을 철저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조금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FP 유형들은 친구랑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좀더 질척인다고 해야 될까요? 헤어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 TJ 유형들은 칼 같습니다. 정말 쿨하죠. 냉정하게 가버립니다. 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낙하라는 시의 이병기가 맞나요? 그 낙하의 시를 쓴그 주인공은 아마 TJ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쿨하게 아름답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TJ 유형과 대화를 하면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 스케줄을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FP 유형들은 계획은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말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나 그거 하고 싶다로 끝납니다. TJ 유형이 뭐뭐 하고 싶다에는 거기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수반이 되는데 저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러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FP 유형들은 칭찬을 잘 합니다. TJ 유형들은 굉장히 충고가 많습니다. 정말 다르죠? 대화를 할때 FP 유형들은 TJ 유형의 어떤 점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TJ 유형들은 칭찬보다는 조언을 하죠. 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충고를 많이 해줍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사실 이 TJ 유형들의 조언들은 생각 외로 들을만 합니다. 충고를 남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는 TJ 유형들이 약간 꼰대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걔들의 말을 돌이켜 보면 맞는 것 같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TJ 유형들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FP 유형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선을 넘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걔의 사생활인데 내가 궁금해도 별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TJ 유형들은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그게 TJ 유형만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FP 유형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을 FP 나름으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친구랑 만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대화도 할수 있고 뭔가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의외로 그리고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친구와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현명한 조언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것에 계획을 첨부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게 해주는 그런 TJ 유형과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라인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추우니까 그길 고양이들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집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추운 겨울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물입니다. 물이 얼어버리면 고양이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핥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 주위에 물그릇이라도 하나쯤은 놔두면 새나 고양이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올해의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도 새들도 그리고 인간도 모두 다 공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오늘은 갑자기 친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말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